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크쇼. 자. 위클리. 자, 요즘 한창요 하반기 공채가 정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면접 비중이 높아지면서 면접 준비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면접 때 지연 씨는 어떤 부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까? 네, 저는 사실 첫인상이 중요하다 보니까 화장은 어떻게 할지, 옷은 또 어떻게 입을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고민인 건 면접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연 씨, 네. 애인 있어요? 애인이요? 애인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부모님. 아, 이게요. 제가 방송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면접 때 이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로 진행된 면접 질문을 야심차게 공개드리겠습니다. 백만 칠생의 알쏭달쏭 속만 알아보는 랭쇼. 오늘의 주제는요. 네, 혀를 찌르는 공채시험 면접 질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랭쇼. 자, 위클리. 네, 오늘도 활짝 웃는 우리 이지연 씨 그리고 이전성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호프입니다. 우리 취업 컨설턴트 우리 박우식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요즘에 이 하반기 공채가 정말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면접이다 보니까 다들 경험해 보실 텐데요. 좀 황당했던 면접, 이거는 좀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나는 안 해봤다면 뭐 주위 선배 것도 좋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했던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네. 제 옆에 지원자한테 이제 노래를 해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그 본인의 장기에 대해서 뭔지를 물어보는 면접 질문들은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면접자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본인의 이제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장기를 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혹시 우리 지연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방송사 인턴을 했었는데 그 타방송사 면접을 갔는데 아 그러면 그 방송사 가지 왜 우리 회사 왔냐고 난처하다 난처하다 네, 그런 면접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 정선 씨는요? 저는 그 웨딩 영상을 메이킹하기 위해서 웨딩 업체랑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물어볼 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또 결혼한 사람은 주변에 얼마나 있냐? 그리고 결혼식 참석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제 결혼관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웨딩 쪽이니까 또 의외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지연 씨는요? 저는 최근에 본 면접에서 같이 들어간 지원자들이 다 여자였어요. 근데 면접관님께서 저희가 앉자마자 바로 물으시는 게 왜 그렇게 다 쪽머리를 하고 왜 그렇게 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냐고 학교에서 그렇게 시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좀 많이 난처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요, 면접을 하기 전에 네. 이렇게 그 기출 문제, 예상 문제를 100개 정도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좀 뽑기 문제를 네 뽑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좀 답변을 미리 준비해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편인데요. 다들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도 똑같이 이제 저는 152개를 그렇게 썼는데 네. 100개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우고 네. 답변을 정선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한 50가지에서 70가지 정도만 보고요. 나머지 이제 임기응변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명언직급이나 시집 같은 거를 좀 많이 읽어두는 편입니다. 박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신입사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면접장에 가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면접관들이 또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제 째려봐요, 속된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좀 준비한 멘트가 아니면 면접장에서 사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답변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많은 면접자들, 구직자들한테 이 면접을 보기 전에 반드시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경험을 스토리화해서 정리를 꼭 해놓으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특히 면접관에 따라서요. 왜 그 축구도 압박수비라고 하잖아요. 네. 집요하게 꼬치꼬치 묻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거 묻고 또 압박 면접을 하면은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우리 제 압박 면접의 대가라고 회사 다닐 때 왜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압박 면접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사람, 이 면접자가 얼마나 임기응변 능력을,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압박 면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겠네요.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남용이 되다 보니까 구직자 이제 면접자들의 어떤 인신 공격성 그런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이제 좀 불쾌한 감정을 갖는 그런 이제 구직자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최근에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주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자들이 면접을 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불쾌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막 알려버려 보니까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면접관 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예전에 신문 뭐 가십란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또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 분인데 그거는 그렇죠. 제가 또 교육을 다녀보면 그건 또 성희롱에 또 걸려드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신 공격보다는 여러 상황에 얼마나 대처하는지 그런 질문은 괜찮은데 그렇죠. 인식성 공격 좀 피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허를 찌르는 공채 시험 면접 질문 이것만 알면은 합격이다. 먼저 5위 한번 두둥 하고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5위입니다. 짜잔. 오. 학교를 오래 다닌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니까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이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뭐 굉장히 허다합니다. 근데 그거를 딱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 다들 지원자라 생각하시고 뭐 저는 뭐 영어 때문에 해외 갔어요. 무슨 좋은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보다는 우리 박우식 대표가 워낙 깐깐한 압박 면접이니까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이정선 씨. 예, 그 학교를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오래 다니신 거죠? 뭐 의대예요, 당신? 뭐예요? 왜 오래 다닌 거예요? 네. 네, 저는 컴퓨터 공학과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PD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가 달라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더 이쪽에 맞게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범 답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그 학교를 오래 다닌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백기와 관련해서 그 구직자가 이제 그 실제로 그 공백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에 휴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휴학 기간 중에 뚜렷한 이유 없이 이제 그 휴학 기간을 갖는 그런 이제 구직자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직자가 얼마나 계획성 있게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백기가 있는 휴학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휴학 기간에 내가 뭐 자격증이든 교환학생이든 어학연수든 뭐 교육이든 내가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들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웠던 것들이 앞으로 입사했을 때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렇죠. 지연 씨는 학교 생활 한 몇 년 만에 졸업했습니까? 저는 6년 만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근데 그 중에도 이제 1년 동안은 해외에서 연수를 했고 또 편입 준비도 했었어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면접장에서 물어본다면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어떤 유형의 면접 질문을 많이 하는지 또 실제 대기업에서 각 유형별로 출제된 면접 질문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황당형 질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황당형 질문은요. 왜 지원자들은 검은색 정장만 입느냐. 삼성생명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집 전체의 하루 판매량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정량을 계산하시오. 효성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까다롭네요. 까다로워요. 네, 삼성 SDI에서는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냈다고 합니다.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들어왔는데 없어갖고 양말로 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없어요. 어떡해요. 연예인인데 여기 휴지 주세요. 휴지 주세요. 이걸 해드릴게요. 너무 깜짝 놀라시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세탁은 잘 하신 거죠? 아이, 네.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다시 주시네요. 아무리 제가 그래도 네. 연예인인데. 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요. 조직 융화력 진단 질문이 있는데요. 네. 노래방에서 몇 시간이나 놀 수 있습니까? 태평양에서 이런 질문 물어봤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대상선에서는 회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봐라. 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 면접 보는 지원자들 중 누가 제일 먼저 말을 걸었느냐? LG전자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또 회사의 애정도 진단 질문 이런 것도 있는데요. 본인 집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외화수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이트에서는 맥주와 소주 중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도 냈다고 합니다. 네, 이거 하이트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 PR형 질문인데요. 자신이 얼마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동양생명에서 이런 질문을 냈고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KB카드에서 이런 질문을 냈다고 합니다. 정말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참 많은데 이런 질문 받으면 사실 먼저 식은땀부터 날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당황스러우신가요? 뭐 좀 구직자들이 좀 실제로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이제 지현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보면 제가 서울 시내에서 중국집 전체의 하루 판매량을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그 정량을 계산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네. 대기업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시내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는지 한번 계산해서 얘기해봐라. 그 미친 면접관 아니냐? 그거를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마스러운 얘기를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이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접근법이나. 그렇죠. 네, 접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그 계산의 근거, 가정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시내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냐고 생각하면 일단 저는 뭐 서울 시내 가구 수를 인구수에 비례 4인 1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뭐 250만 가구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한 가구당 몇 마리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아, 이 정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미스 포인트 한 게 뭐냐면요. 저희 코칭 상담에서 요즘에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중요시하라는 게 보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상상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다가가는지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아, 혹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까? 저는 노래방에서 몇 시간이나 놀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너무 노는 모습만 보이면은 또 일을 제대로 못할까 봐 안 좋게 보실 것 같고 또 잘 못 논다고 하면 회식에서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정선 씨는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양말로 해결해야죠. 여자다 보니까 이미지적인 거를 조금 고려를 하지 만약에 않고. 진짜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전 옆문을 두드립니다. 아, 옆문을 두드린다. 옆에 네.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말로 해결한 거 말고요. 네. 저 휴지 좀 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해서 조용하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문을 열고 연문으로 이제 개천부터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죠. 네. 저는 이거는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지금 실제로 없어가지고 네. 그냥 입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아 나와가지고 안타깝어요. 그냥 나와서 화장실 다시 사서 다시 들어가는 거. 아 집에 안 씻고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린다면요. 아까 우리 박 대표님이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고 또 이제 그 코칭적인 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5년 후, 10년 후 이 회사의 중간 간부가 된다면 나라면 어떤 질문을 했고 왜 저 사람이 그 질문을 했는지 잠깐만 비틀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혹시 이럴 때 좀 긴장하지 않고 알 수 있는 팁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그냥 이제 뭐 심심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서울 시내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는지 한번 계산해서 얘기해 봐라. 이런 것도 정답을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제 어떤 가정을 설정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런 좀 상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뭐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변해가고 어떤 게 결과로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면은 이런 면접 이런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 질문들에도 좀 유연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금방 또 우리 박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물론 이제 영화나 다른 또 요즘에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거 좋은데 거긴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접하면 정말 상상의 나래가 많이 펼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월 한 대여섯 권을 읽으려고 하니까 뭐
신우성 여러분들 독서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의 질문. 아, 요거 아주 괜찮은 질문입니다. 네. 허를 딱 찌르는 것 같습니다. 4위. 어디 내공을 훅훅 찌를지 한번 4위 공개해 주십시오. 네, 4위는 뭘까요? 최근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경험은 삼성전자. 아, 요거 좀 뜨끔할 네. 것 같아요. 네. 좀 난감할 수도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혹시 내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만약에 여쭤본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네. 좀 솔직하게 말하되 좀 약간 약한 걸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현 씨 클럽 좋아합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경찰에 신호 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아,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있었는데 근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What? What?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한국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 같아서 네. 조금 반성을 했던. 근데 경찰 얘기를 다 알아들었어요? 네? 경찰이 한 영어로 알아들었어요? 아, 그때는 조금 오래 살았어요. 당신은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네. 우리 혹시 정선 씨는 이 질문 받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라면 제 경험 중에 최근에 이제 제가 과제를 급하게 해야 돼서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서 이제 과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과제를 할 때는 과제에 집중해서 누가 앞에 서 있고 이런 거는 못 봤는데 만약에 제 앞에 임산부가 서 계셨더라면 정말 미안했을 상황이라서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비도덕적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지현 씨 같은 경우에? 네, 저도 여기 다른 지현 씨랑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네. 그 오늘 제가 급하게 가야 돼가지고 그 짧은 횡단보도를 살짝 그 무단횡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사실 제 자신에게 떳떳하자 이게 네. 제 주의라서요. 사실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데 네. 그날 살짝 부족해서. 네. 네, 우리 여기 주위에 종로경찰서 내 딱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근데 의도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네. 사실 도덕이라는 것은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은 법은 아니고 이제 개인이 가져야 될 어떤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도덕관이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자, 면접자분들은 그 기업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죠. 거기에 좀 네네. 맞춰서 좀 답변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삼성은 특히 지원자의 인성을 중시를 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 그리고 팀워크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면접 질문도 각 기업마다 경영 철학이라든지 기업 문화 이런 거에 맞추는 경향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면접에서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직자 인성이 얼마나 우리 기업의 인재상이나 기업 문화와 잘 맞는지를 이제 뭘 보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 구직자분들은 그 면접을 보시기 전에 해당 기업의 어떤 인재상이라든가 기업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은 이 인성이나 사람의 어떤 타고난 인성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 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성향 자체가 우리 기업의 어떤 인재상과 잘 맞는지를 기업은 굉장히 관심 있게 주시한다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제가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신세계그룹을 가잖아요. 전부 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일하는 분위기와 또 사내에서 원하는 것도 인재상도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유치원이랑 어린이집만 다르거든요. 어린이집은 국공립입니다. 근데 유치원은 저 민간인 거거든요. 그럼 이 선임생들의 성향도 다르고요. 이 국공립은 좀 나라에서 지금 안정돼 있는데 여기는 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기업이 어떤지 정확히 그 사원과 함께 어떤 스탠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좀 취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즘에 부모님 직업을 묻는다는 사실 또 이거 사실은 눈살을 찌푸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초등학교 때나 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없으면 손 못 들고 막 아파하고 그랬는데 요거 좀 기분 나쁘지 않나 이 회사에 꼭 내가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 치사한 마음이셔서 일단 들어가 보자?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뭐 몇 평에 살아요? 뭐 이런 거 만약에 묻는 곳이 있다라면 저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전성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에서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은 뭔지, 또 한 달에 부모님이 얼마나 버시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회사는 어디에 있으며,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정말 여러 가지 난처한 질문들을 해서 정말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지현 씨는 이런 경험 있습니까? 방송국에 면접 보러 갔는데? 저는 사실 근데 요즘 아까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처한 질문을 기업들도 꺼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제 친구들도 실제로 아버지 뭐 하시냐, 심지어 아버지의 출신 학교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그래도 대답해야겠죠. 근데 박 대표님 네. 그 얼마 전에 로스쿨에서 뭐 아버님이 법관이다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네.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 하는 기업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옛날에 제가 이제 입사 지원할 때는 그 집안의 재산이나 이런 것도 기재하게끔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뭐 면접 과정에서도 이제 아버지 직업이라든가 뭐 출신학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첫 회사 들어갔을 때에도 그 면접관이 그 나중에 저를 채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공무원이어서 좀 바르게 잘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뽑았다는 얘기도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좀 그 면접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요즘은 이제 좀 직무 역량 중심으로 이제 좀 면접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과거에는 좀 인성적인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배경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성향으로서 자라왔는지를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좀 유추하려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서 뭐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질문들은 좀 많이 줄어들어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박 대표님 다녔던 회사에서 네. 아버님이 공무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았는데 네. 회사 뽑았더니 맨날 클럽 다니고 그걸 안 물어본대요 이제.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네. 허를 찌르는 공채시험 면접 질문 3위는 뭡니까? 3위입니다. 여러롱. 경쟁사에 지원했나? LG전자. 야, 이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혹시 삼성전자 갔다 왔어요? 떨어져서 회사 온 거 아니야? 요거 참 궁금한데 요거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네. 지원을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출중한 인재니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좀 설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지현 씨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회사에도 지원했다고 솔직하게? 하되 네. 근데 제가 면접을 보고 있는 회사의 좀 특이점을 말해주면서 이런 점 때문에 여기를 더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선 씨는? 아니 우리 직업 방송 오기 전에 뭐 MBC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뭐 KBS? 다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가요? 뭐 이런 날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이곳에서 더 비전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박 대표님 예. 이런 질문 이거 참 난처할 것 같은데 야, 나는 정말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 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한 입사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만약 우리 회사 이번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했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저희가 다른 경쟁사에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목표가 어떤 직무인데 이 목표,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이 가장 이상적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기업만 목표로 해서 여기만 지원했습니다. 약간 이제 좀 뭐 현실성 있게끔 면접관들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끔 밀어붙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여러 경쟁사 이거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회사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지원자의 어떤 입사 의지를 오히려 이제 좀 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들도 있다는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허를 찌르는 질문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지 놀라지 않고 그래도 대답을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영상으로 바로 해결해주는 대박 코너입니다. 취업주치 박쌤에게 물어봐. 받아주세요. 네. 네, 취업주치 박우씨입니다. 여러분의 취업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흰가운에임 절대 저희는 돌팔이 의사 안 모십니다. 절대로 돌팔이 주치 안 모십니다. 우리 취업 주치 제대로 된 네. 박우식 대표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띄워주세요. 뭐 탈스타액이라서 뭐 영어 성적도 보지 않고 이제 학교도 보지 않는 이런 추세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뭐 취업 박람회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굳이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컨설턴트 분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지금은 이제 과연 탈스펙 전형으로 가고 있는 어떤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학교라든가 이렇게 출신 학교 이런 부분들이 채용 전형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시 됐던 것이 이제 사실이었지만은, 앞으로 있어가지고는 직무 역량 부분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이제 채용 시스템이 확대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은 갈수록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의 채용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실 이제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을 기재하는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 위주로 이제 자소서도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학생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이제 그 스펙이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채용 시스템들은 갈수록 이제 좀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제 그 스펙을 보는 기업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탈스펙 전형을 이제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학생 질문하신 학생이 이제 좀 우려하신 부분들은 이제 중견 기업이나 그 밑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도 이제 중견 기업에서 많이 있어봤지만 채용 시스템들이 이제 완전히 좀 갖춰지기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그 스펙에 의존해서 채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취업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신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요즘에 뭐 대학생분들은 뭐 토익이나 토플이 점수가 몇 점 이상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석박 박사 전부 다 뭐 영어 시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또 하실 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영상 어떤 건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새 공기업이나 공사 쪽에서 NCS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컨설턴트 분께서 보셨을 때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사기업으로까지 퍼질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N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정부에서 아무래도 주도하다 보니까 많은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거의 이제 많은 그 공기업들 중심으로 NCS 전형들이 이제 일반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하신 학생분이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 이제 이런 NCS 전형이 사기업으로까지 이제 확대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이제 NCS 전형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NCS 전형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직무 중심으로 이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 자체는 사기업에서도 당연히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8-9% 정도 경제 성장률을 이룰 때 기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럴 때는 인성 중심으로 이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회사에서도 채용한 다음에 교육을 해서 바로 이제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이제 채용 이제 교육 선발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저성장 시대거든요. 기업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공채 형태의 이제 채용 시스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수시나 상시 채용 형태로 바뀌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필요한 인력들을 필요할 때 상시나 수시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시나 상시 채용 형태로 바뀌어 나갔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력직 아니면 실무형 직무에 준비된 인재 중심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시기가 달라졌어요. 네. 정말 우리의 든든한 오프 우리 박우식 취업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 공익 광고를 보여드리면요. 한 할머니가 아이고 박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취업했어요. 우왕천시면 뭐도 안 되는 놈인데 선생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취업에 성공하십시오. 네. 자, 이제 허를 찌르는 공채 시험 면접 질문 베스트 5에서 2위와 1위가 남았는데요. 2위 두둥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위 공개합니다. 네,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는가 롯데그룹. 대부분 회사가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요. 특히 야근과 공휴일 근무가 많은데요. 특히 롯데그룹은 뭐 저희 동기들도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일을 많이 시키고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연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평들을 많이 봤는데 혹시 박 대표님 네.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주말 근무 가능하냐. 네. 그것과 비슷한 질문을 이제 야근 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그 퇴근하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일을 준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이런 질문들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이나 로열티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구직자나 면접자분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예, 그렇죠. 이제 융통성 있게라는 말은 좀 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제 안 할 가능성도 크지만 네. 일단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더 간절한 눈빛으로 정말 뭐 야근 주말 근무를 불사해서라도 저한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당당한 답변들이 면접관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답은 네. 아닌데 치사하더라도 일단 들어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혹시 주말 근무 하시겠습니까, 지현 씨? 네, 저는 회사와 데이트한다는 마음으로 네. 주말에 출근하겠습니다. 답변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주말 로커로 다 옮겨도 되죠? 네? 주말 녹화로 다 오셔도 되죠. 네, 그거 좀 쉬는구나.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포크가 나는 거예요. 혹시 정선 씨는 주말 녹화 괜찮아요? 네. 네, 저 주말 시간 많습니다. 있던 네. 것도 다 빼겠습니다. 네. 아, 괜찮은데. 네. 혹시 지현 씨는 만약에 네. 이렇게 주말 근무하실 거예요? 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저도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정말 주말도 열심히 나와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한 분 좀 생각해보고 두 분 일단 합격입니다. 네. 혹시 지현 씨는 오늘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는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특히 이 박우식 대표님께서 우리 쪽집게 취업 추치에 명예를 걸고 네. 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자주 나오는 단골 면접 질문. 정말 대단한 MC예요. 네. 자기 궁금증보다는 네.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부분들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목표 의식 이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즐겨 읽는 신문 뭐 책은 어떤 쪽으로 책을 많이 읽냐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접근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업무적인 갈등과 업무적이지 않은 갈등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내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내가 포함돼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너무 반발하는 느낌을 줘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치사하고 더럽지만서도 창업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여러분들 취업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현 씨, 정선 씨, 이거 다 노트하셨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네. 실제로 보니까 좀 난처한 질문도 있어요. 뭐 애인이 있냐, 왜 이직을 생각하냐,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질문 받으면 실제로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만약에 주량을 묻는 질문이 있다면 좀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지원자는 또 잘 먹는다고 하면은 안 좋게 보실까 봐 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실제로 어때요? 저는 한 병 정도. 아 네. 소주 대병으로? 이만한 걸로? 아 작은 걸로? 네네네네네. 우리 정선 씨는요? 저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굉장히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래도 대답은 해야 하니까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허를 찌를 질문 어떤 게 남았을지 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망의 1입니다. 노래는 잘하는가 하나부로. 아, 저 같은 분 요즘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야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지현 씨? 저는 뭐 분들 많이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네, 저는 놀 때 화끈하게 논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 정선 씨는요? 네.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노래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노래로? 입사는 아무나 좋아요 좋아요. 우리 지현 씨는요? 저는 탬버린을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이렇게 회식에서 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 해봤구만 이 사람. 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딱 해야죠. 근데 박 대표님 네. 요거는 뭐 친화력입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자가 얼마나 이제 좀 당황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뭐 본인의 장기와 관련해서
또 노래와 관련해서는 좀 하나 정도 준비하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순위에는 없지만요. 제가 기타 출제 면접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졸업 후에 공백 기간에는 뭘 했나? 그다음에 한국 전쟁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스코에서 이런 질문을 냈고요. 포스코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자성어. 신문 기사에서 생각나는 거를 말해보시오. 이런 거를 현대중공업에서 냈다고 합니다. 네, 웃기려고 낙장불입 이런 거 하면 떨어지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LG전자 제품의 개선사항을 말하라. LG전자에서 이런 걸 냈고요. 어느 매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 GS 리테일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타이어는 몇 킬로인가. 금호타이어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부모님과 애인 중 둘 다 위급할 경우 어디로 갈 것이냐.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질문 냈다고 합니다. 네, 고민되겠는데요. 준비해야 할 것 같죠? 네. 네. 그다음에 무인도에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세 가지. 이거는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 냈고요. 프루덴셜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네, 또 뭐가 네. 있을까요? 그다음에 다소 황당한 질문들도 참 많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근데 정해진 답변보다는요. 이런 돌발 질문을 포함해 공채 시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대기업 면접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토론 면접이라든가 PT 면접, 역량, 인성, 뭐 세일즈 면접 등 굉장히 유형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일단 면접 스터디를 좀 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연습을 좀 충분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어떤 기업, 그 기업이 속한 산업,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 내 전공, 그다음에 인성 이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있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한 10가지 정도는 반드시 네. 여러분들이 답변 리스트를 좀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경험에 대한 정리,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내 경험에 대한 정리들은 여러분들이 좀 꼭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회사에 들어가고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닐까 아니면 옮길까 그것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도전해 보시기 바라는데 자 우리 네 분들 요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허를 찌르는 질문 먼저 지현 씨. 저는 마음에 든다기보다 이 1번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한다고 대답을 하면 노래를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 18번을 꼭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선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양쪽에 또 왼편에 있는 지현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도 학교를 6년이나 다녔으니까 좀 학교를 오래 다닌 이유에 대해서 꼭 물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팁을 통해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였어요? 아, 저요? 네, 대학. 아, 경북대학. 경북대 참 좋았겠다. 등록금도 많이 내고. 우리 정선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노래는 잘하는가에 대해서 네. 물은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표님은요? 저도 이제 노래를 잘하는 거 저것과 관련해서 저는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서 저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그런 이제 위에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쭈뼛쭈뼛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면접자들이 이제 쭈뼛쭈뼛하고 이제 막 이 동작이 뭔가 좀 굼뜬 이런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면접관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서 저 18번 부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고 딱 이제 노래 한번 딱 시원하게 좀 불러주시는 것도 저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자중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학생 취준생과 또 학부모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또 강연 힐링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요 동시통역사제 영어 MC 또 청소년과 또 여성들의 멘토이신 우리 박나경 통역사님의 두 번째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힐링 강연 힘내라 청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일 그중 국제이사 영어 MC 영어 아나운서라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작하기 전에 뭔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강의 저번에 들었을 때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혹시 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우선 저의 경우에는
몸소 여러 가지를 부딪혀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던 경우예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사실 경험만큼 큰 깨달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봉사활동도 그렇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 모임에 참석하는 일, 무엇인가 배우는 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이거든요. 무언가를 해보고 또 직업 체험을 해보는 것, 또 요즘 정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설문직원 혹은 직접 체험이건 간에 많은 것들 함께 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삶이 내 직업과 내 꿈을 향해서 찾아가는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의 개척자. 블루오션이 뭐죠?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레드오션의 반대말이겠죠? 자, 남들이 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노려라 라는 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영어 MC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글로벌 시대에 많은 국제 행사와 국제 이벤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통역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을 보는 업무를 말하고요. 영어 MC라는 거는 사실 영어를 당연히 잘해야겠죠. 그죠? 영어를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진행력, 그리고 아나운서, 그리고 통역. 지금 제가 앞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 2011년에 있었던 G20만큼 큰 행사에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 그 외 각국의 대통령, 국제기구 대표들 VIP 3,000명이 모인 곳에서 영어 개막식 사회와 또 청와대 주최 만찬 등의 사회를 받고 또 반 총장님께서 작년에 1년 반 만에 내한을 하셨을 때도 영어 사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건의 많은 국제 행사들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네, 저의 행사 사진 모습을 또 뭔가 좀 멋져 보이나요? 네, 네 멋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동시통역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그럼 동시통역인가요? 동시통역은 영어 MC나 일반 통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거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통역을 동시통역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동시통역이란 이렇게 부스가 설치된 장비 안에서 장소 안에 두 명의 통역사가 2인 1조로 들어가서 교대로 연사의 말을 듣는 즉시 바로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고 또 청중들은 리시버를 통해서 그 통역을 듣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동시통역이고요. 이 동시통역은 반드시 장비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것들 혹시 여러분들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럼 많은 분들께서 그냥 동시통역이라고 의미하시는 거는 뭘까요? 바로 순차통역입니다. 연사의 말이 끝나고 이어간다.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순차통역이고요. 동시통역이라는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역의 한 종류입니다. 형태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어 MC는 뭐죠? 아나운서의 다른 변형된 형태인가요? 혹은 통역사의 다른 모습인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입니다.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쇼호스트라는 직업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당시 홈쇼핑이라는 방송이 처음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저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지? 아나운서인가? 리포터인가? 혹시 혹은 세일즈 하시는 분들인가? 그랬는데 요즘은 쇼호스트가 전문 직업군으로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꿈꾸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요. 영어 MC 역시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래서 저에게 영어 MC 1호, 영어 MC 1세대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뭐 옛날 사람이네요. 옛날 사람. 하지만 1호 1세대라는 그 말 속에는 그만큼의 경력과 노하우, 무시할 수 없는 시간적인 그 저만의 노하우가 녹아있다고 저는 자부를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수백 건의 국제회의와 국제행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 눈에 익은 분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행사의 좋은 점,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일이 아니면 만날 일도 혹은 스칠 일도 없을 그런 유명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뭐 유명 CEO, 연예인 아티스트 그리고 각 분야의 유명 전문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뭐 이렇게 일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친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부러우신가요? 사실 이렇게 뭐 화려합니다, 부럽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짜로 듣고 또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연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합니다. 일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아가 성숙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려하기만 하다. 사진이나 영상 보면 제가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런 무대에 섰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조 아시죠?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항상 발밑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스트레스가 큰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력, 국내인들이 많은 행사의 특성상 한국어 진행력도 뛰어나야 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 발성, 발음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중 앞에 서는 일인 만큼 대중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국제 무대에 서는 만큼 국제 매너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식사 시간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력, 그리고 항상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강인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스계 MCU, 여러분 유재석 씨 다 아시죠? 국제회의 진행자. 수많은 분들, 여기 방송 스태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이 행사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뭐 주말, 평일,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요. 저는 가끔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숟가락만 정말 얹고 가는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그 차려주신 밥상에 맛있게 먹고 정말 좋은 모습,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번역을 해서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대본을. 왜냐하면 앵무새가 아니거든요. MC는. 그래서 직전에 대본이 나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생방송이에요. 특히나 내빈들 명단은 직전에 바뀌기도 하고 영어권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보고 이분이 미스터인지 미스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또 현장에서 많은 멘트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과 번역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로만 하고 영어로만 하나요? 아닙니다. 단락별로 혹은 문장별로 한국어, 영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만큼의 순발력과 재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국내에서 정말 이 명함을 새기고 전문적으로 저는 영어 MC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카데미도 생기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길,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 중요하죠. 선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그래야지만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죠. 기회가 주어져야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또 경력이 있어야 저를 찾는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노하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점하지? 특히 무형일수록 그렇습니다. 먼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지 만약에 경쟁이 치열한 것에 도전을 한다면 그들보다 더욱더 10배, 100배는 뛰어나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정보 그리고 나만의 공부로만은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개척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되 내가 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노력을 하는 것, 많은 경험을 쌓고 인맥 형성 역시나 사회생활에서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어 MC라는 저의 직업을 소개를 드리면서 또 역시나 반복 같지만 내 자신을 소중히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면서 평생 그리고 멀리 보는 내 청춘과 젊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령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모한 열정 그리고 꿈만을 쫓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슬프게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과도 참 중요한 세상이죠.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스토커가 아닌 정말 당당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도 영어 MC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많고요. 다양한 고민 상담을 제게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참 많아요. 20대 분들, 30대 초반까지. 제게 영어 관련된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읽을 때마다 아, 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는 그 자체에 저는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영어 MC라는 직업이 그만큼 알려졌구나라는 사실도 기뻤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 이야기들 그리고 저의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영어 MC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많이 계시는지 하고요. 네. 실제로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관련 아카데미도 많이 있고요. 또 뭐 검색을 해보시면 참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는 것이 좀 불안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역사 혹은 아나운서 일을 많이 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출신, 통역사 출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뭔가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의사처럼 어떠한 면허가 있어야지만 하는 일은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은 이런 국제회의 기획사라든가 혹은 국제행사를 주최하는 곳들, 언론기관 이런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그쪽 관련된 이력서를 또 넣어보기도 하고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 통역 번역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우선은 종합적으로 본인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크게 큰 소리로 또 한국어, 영어로 말을 해보고 또 통역사들이 말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처럼 공부를 해보고요. 또 뭐 요즘 동영상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본인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면서 내가 모의로 진행을 한다 혹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에게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시간 정말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여러분들의 꿈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언젠가 꼭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 전략과 방법을 조금만 요령 있게 터득한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나경 통역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항상 취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지연 씨 그리고 정선 씨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많은 팁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다음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네, 다음부터는 여기 학원료 내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정선 씨는요? 저 역시도 이제 예상했던 질문들과는 다르게 또 허를 찌르는 이런 질문들을 알아가니까 또 임기응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해 주시는군요. 네, 좀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 즐긴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지금 이제 카페에 앉아서 자소서 쓰는 이것도 하나의 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이 조금 더 좀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멘트가 갈수록 좋아진다. MC 자리를 넘보시면 네. 넘보시면 안 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예, 예. 자, 이 항상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면서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놓치고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기 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보다요.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신생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잘한 일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될 겁니다. 자,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취업이 될 수 있는 콕콕 찍어드리는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